고향 근처에 근처가 이제 그 20명이 되다 보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근처로다가 이제 오게 된 계기가 됐죠. 아뜰리에라는 이름 자체는 작업장, 예술을 작업하는 스튜디오, 이거를 이제 이태리 말로 아뜰리에라고 보통 하죠. 그래서 정봉기 아뜰리에, 한국말로 해석하면은 정봉기 작업장,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우선은 공간 자체가 자연환경 여건 속에 또내 작품이라든지 내 컨셉,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다 이게 농축되어 있으니까 만족하죠.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은 이제 그 외부 손님들이 이제 인터넷상으로다가 이제 검색을 해서 보통 많이들 오는데 이제 도로라든지 진입도로가 이제 너무 좁다 보니까 그런 어떤 교착점에서 서로 후진하고 서로 갈등의 요소가 생기는 거고, 여자분들이 운전하는 경우에는 힘들어 하시는 거를 여러 번 봤어요. 수안부의 장점은 많죠. 온천도 있고, 자연환경도 있고, 이런 어떤 기반 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다는 거가 장점이 될 수가 있죠. 관광객들이 벚꽃 보러 그냥 왔다가, 이제 그 사진 찍고 쉬었다 가는 거 모습을 많이 봤어요. 이제는 뭐 온천제라고 하는 그런 어떤 행사를 실험으로 해가지고 조금은 더 적극적이고 조금은 더 전투적으로다가 우리 수안보를 알리는 데 있어서 좋은 영향을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